고구마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먹으면 따끈하고 달콤한 게 정말 좋은 간식인데요. 이 고구마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해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불리다 보니까 야식으로 즐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가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고구마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음식,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구마 주의하셔야 할첫 번째 경우는 바로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인데요. 제가 여러 번 혈당 지수, 즉 GI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GI 수치가 50 이하인 음식을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GI가 48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생고구마일 때이고요. 연구마다 좀 다르지만 찐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5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군고구마는 90에 달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구마가 왜 이렇게 조리법에 따라서 혈당 지수가 달라질까요? 생고구마는 저항성 전분, 즉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전분이 많아서 장에서 식이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구마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게 되면 이 아밀라아제 효소가 고구마의 주성분인 전분을 변화시키는데요.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말토스로 변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성 전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생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가 빨리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만, 열을 가하면 그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특히 군고구마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고구마를 드실 때는 다른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샐러드나 사과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구마가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로 공복에 또는 아침 식사로 고구마만 드시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바쁠 때 미리 구워놓은 고구마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저녁으로 간단히 고구마를 드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를 조리하면 찐득찐득해지면서 점성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열을 가해서 조리하면 호화 전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호화라는 것이 전분 입자가 변하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면 전분 입자가 크게 팽창하면서 점성이 높은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위벽에 오래 달라붙어 있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위장장애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고구마만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거나 속이 쓰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또는 속쓰림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빈속에 고구마를 드시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마 주의하셔야 할 경우 세 번째는 바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구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 때문인데요. 고구마 100g에 약 337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한 개가 보통 180에서 200g인데요. 고구마 한개 드시면 하루 칼륨 섭취량의 약 20%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 몸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증이 있는 분들은 혈액 내에 칼륨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고구마를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적은 양을 드시는 것은 괜찮겠지만 또 다른 음식으로도 칼륨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구마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인데요. 무가 건강에 좋다는 거다 아실 텐데요. 무는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되고요. 또 기관지에도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죠. 이렇게 좋은 무를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데요. 그 이유는 무에 들어있는 효소들 덕분입니다. 디아스타제아 같은 효소들이 소화 기능을 촉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가 들어간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 있죠. 바로 동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와 동치미는 아주 기가 막힌 조합이죠. 고구마로 인해서 소화가 잘안될수 있는 부분을 동치미로 해결해 주기 때문이고요. 또
또 동치미 국물에 들어있는 유기산들도 소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동치미 말고 물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음식이 있죠. 바로 깍두기입니다. 고구마를 드시면서 깍두기를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를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고구마가 안 좋은 경우는 몇 가지 특별한 케이스고요. 사실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항산화 성분이 비타민 A, 또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은 성분이 정말 많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잘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음식 잘 챙기시고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